오성 황금양 텃밭 아시죠? 유치원분들은 그분이 키우신 유기농으로 키우신 이 껍질채로 먹어야 된답니다. 아,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 참외, 아, 메론 참외. 그래서 이 껍질채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잠깐 와서 택배 온다 그래서 이거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집에 잠깐 왔더니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요. 싱싱하고 너무 좋아요. 껍질채로 먹어야 된다니까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와. 가을에는 황금양. 이걸 작년에도 시켜 먹었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새콤새콤하고. 그래도 올해도 또 황금양 또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황금양 텃밭. 오성 황금양. 정성으로 키우셔, 정성으로 키우셔. 보세요. 보세요. 맛있겠죠?